왼쪽은 보행하실 때 고관절을 당겨서 보행을 하세요. 근데 오른쪽은 고관절에서 이렇게 고관절 쪽으로 가죠. 그러면 왼쪽은 똑바로 걷고 오른쪽은 고관절에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걷죠.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오른쪽에 이 가지에서 내전근을 가지고 가는 힘은 강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골반 바닥에서 무너진 이 힘은 허벅지를 다루는 힘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척추에서 골반에 관여해서 안녕하세요. 마름모크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양쪽 끄집어낸 내전근으로부터 척추가 뒤로 가는 이런 등척성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제가 마름모크는 등척성 에너지예요. 서로 반대로 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긴 결로 서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저는 체중굴은 잘 되는데 왜 좌전굴이 안 될까요? 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처음이라면 한번 체크해보고 오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하는 이 유연성 확장을 위한 체전굴과 좌전굴 뭐 여러 동작들 안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가는 이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 자, 사람은 앞으로 평생 가잖아요? 자, 앞으로 걷는 건 다리죠. 자, 이 다리의 근육들 중 어느 것들을 먼저 이용해서 걷느냐에 따라 척추랑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반면에 우리 이 앞으로 이동, 전진하는 내 허벅지에 어떤 근육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척추와 저항할 수 없는 이런 힘이 있죠. 자, 그렇다면 평생 앞으로 걷는데 자, 그거와 반해서 서로 반대로 가는 힘이 늘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마름모코어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자,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뭐 서 있고 걷는 거 이런 부분인데 바로 서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런 등척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걸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런 등척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그걸 조절할 줄 아느냐, 그걸 조절해서 움직일 줄 아느냐가 사실은 내 건강을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체전굴, 좌전굴에서 알아봤듯이 이 골반에서 앞으로 가는 다리의 힘이 나오고 이 골반을 뒤로 당기는 건 척추에서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골반바닥 보면 이렇게 마름모 형태고 이렇게 앞뒤로 향하는 이 힘들은 결국은 고관절에 관여가 돼 있어요. 척추가 열심히 뒤로 가면서 복장뼈랑 앞뒤로 확장을 해서 12번째 갈비뼈까지 복장뼈가 앞뒤로 확장을 해서 12번째 갈비뼈가 허벅지, 내전근을 이기고 뒤로 갈 만한 힘, 이 힘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우리 뒤로 척추가 가서 이 천골, 천골이 뒤로 가서 장골과의 결합, 장골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뒤로 가서 이 꼬리뼈에서 좌골 결절,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셔야지 이 척추에는 좋은 힘, 그리고 바른 정렬을 위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 척추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몸통과 장골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천골에서 꼬리뼈는 이 고관절과 연결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뒤로 가서 고관절을 뒤로 잡아당겨서 외회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또 이 골반의 좌골 결절로부터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가는 이 치골 이 부분도 폐쇄공에서 고관절을 앞으로 잡아당기고 또 치골 주변에서 우리 고관절 머리 윗부분을 잡아당기지만 이 거친 선 허벅지의 몸통도 끄집어내서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골반 바닥이 앞 뒤로 가는 힘은 척추가 계속 뒤로 가서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고 또 가지, 폐쇄공 이런 것들이 뒤로 잡아당기는 좌골 결절로부터 앞으로 가서 허벅지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골반을 통해서 척추는 계속 뒤로 가고 이 허벅지, 양쪽 허벅지는 외회전이 되는 힘으로 앞으로 나가서 그렇게 다른 근육들과 연결해서 햄스트링도 종아리 뒤로 잡아당기고 정강이 앞으로 가는 이런 햄스트링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골반에서 무릎에 관여하는 이런 대퇴 사두근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뒤로 가는 힘과 앞으로 가는 힘이 골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건, 자, 척추에서 골반 쪽으로 가는 힘, 골반에서 다리 쪽으로 가는 힘이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요. 이렇게 한번 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이쪽 팀이 줄다리기를 하고 이쪽 팀이 줄다리기를 할 때 누가 이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를 하죠. 뭐 빨갛게 빨간 줄로 묶어놨다면 요이 땅 했을 때 그 빨간 줄이 바로 좌골결절이라는 얘기예요. 좌골결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관절, 뒤에서 잡아당기는 고관절, 앞에서 잡아당기는 고관절도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골반으로 치면 좌골결절이고, 자, 이 좌골결절과 앞으로 가는 힘에 의해서 고관절들을 뒤로 잡아당기고 또 앞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또 옆에서 보면 신체 중력선에 대입되는 고관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골반바닥이 살아있고 이 골반바닥이 죽어있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 골반바닥의 균형이 굉장히 무너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골반이 불균형이에요. 걸을 때 제가 이렇게 기웃등 기웃등 해서 걸어요. 우리 중둔근이 약하면 그렇게 걷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과연 그게 중둔근 문제일까요? 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트렌델렌버그라고 하는 우리 이런 증후군이 과연 중둔근에 약화된 문제일까? 하고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걸을 때는 자, 척추가 뒤로 당겨서 좌골결절에서 고관절을 당기고, 자, 이렇게 뒤로 잡아당겨서 종아리와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 좌골결절로부터 가지가 앞으로 가면서 양쪽의 고관절을 잡아당기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속에서는 심부우회전근을 쓰게 되지만 겉에서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이 천골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정중앙, 척추에서부터 우리 치골까지, 니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면 척추에서부터 골반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치골 결합까지 니은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자, 이 가지, 좌골 결절에서부터 가지를 통해서 치골까지 가는 이 부분이 좌우가 동일하게 앞으로 가고 동일하게 뒤로 가고 동일하게 뒤로 가고 동일하게 앞으로 가는 이 마름모의 에너지가 골반 바닥에서 맞아야 허벅지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힘도 맞고, 또 내가 이 결절로부터 척추가 뒤로 가서 결절인대, 천결인대, 천극인대를 잡아당기는 힘이 동일해야 내가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도 맞아떨어지고 심부우회전근도 맞아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장골과 고관절의 힘, 이런 부분들, 대둔근에서 고관절에 있는 힘, 이런 힘들이 다 이렇게 외회전의 힘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행을 하실 때 고관절에서 좌골을 잡아당기시고 고관절에서 장골을 잡아당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왼쪽은 척추, 천골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고 좌골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이 척추의 힘을 갖고 있어요. 쫙 갖고 있으셔서 왼쪽은 보행하실 때 고관절을 당겨서 보행을 하세요. 근데 오른쪽은 고관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천골과 좌골이 이렇게 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고관절 쪽으로 가죠. 그러면 왼쪽은 똑바로 걷고 오른쪽은 고관절에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걷죠.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오른쪽에 이 가지에서 내전근을 가지고 가는 힘은 가질 수 없겠죠. 강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골반 바닥에서 무너진 이 힘은 허벅지를 다루는 힘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척추에서 골반에 관여해서, 고관절에 관여해서 들어오는 힘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골반이 불균형이에요. 걷는 게 이상해요. 한쪽 고관절만 아파요. 이런 부분들은 양쪽 내전근을 데리고 앞으로 가는 가지에서 치골 결합까지 이 힘과 그 힘을 이기고 척추가 뒤로 와서 다시 좌골 결절, 그리고 결절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이 시스템, 서로 줄다리게 하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좌우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세부적으로 어깨 부분, 골반 부분, 다리 부분 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척추가 뒤로 가서 고관절, 골반을 다 아우르게 하고
척추가 뒤로 가서 골반의 좌골을 잡아당기는 이 힘을 이기고 그 좌골로부터 가지가 양쪽 내전근을 끄집어내서 앞으로 가는 힘, 즉 양쪽 허벅지를 끄집어내서 앞으로 가는 힘을 이기고 계속 척추가 뒤로 가는 거죠. 허벅지를 끄집어내는 힘을 이기고 척추가 뒤로 가는 이 힘, 이게 그냥 온 몸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특히 보행하실 때는 더 멀리 가셔야 되죠. 뛴다 그러면 더 많이 가야 되겠죠. 이런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계셔야죠. 척추가 뒤로 가고 또 뒤에 있는 허벅지를 끄집어내서 정강이 앞으로 가서 우리 보행할 때 발, 엄지발가락 끝까지 앞으로 가는 이 힘을 이기고 또 척추가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는 힘에 저항해 우리 종아리, 발바닥까지 뒤로 잡아당기는 이 사람 몸으로 보면 위부터 아래까지 이러한 서로 저항하는 힘들을 갖고 계셔야 바른 움직임, 바른 정렬 가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서 골반바닥에 좀 집중을 하실 때 이런 불균형들을 체크하시고 균형 있게 움직이는 방법을 적용하셔서 건강하게 교정도 하시면서 또 최대치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